여러분 안녕하세요, 박피자입니다. 영상 많이 늦었죠? 자, 아무튼 오늘 소개할 타르코프 물품은 케이스 종류 중 하나인 도큐먼트 케이스, 바로 서류 가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타르코프 구찌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안 그래도 이 케이스 종류 중 하나인 이 서류 가방은 실물로 없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보다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랜만에 타르코프 굿즈샵에 들어가 봤더니 이 서류 가방이 딱 보여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열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적혀 있네요.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랑은 좀 비슷하게 생겼고요. 외관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쳤을 때 모습입니다. 펼쳤을 때 일단 상당한 먼지가 있고요. 이런 식으로 볼펜 꽂는 곳이랑 다양하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같은 거 꽂아서 보관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열어서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있네요. 가죽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고요. 그렇게 그닥 깨끗하진 않은 것 같네요. 이런 식으로 있고, 그 다음에 요거는 또 가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, 상태는 그렇게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요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요 정도 길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굳이 바깥에 메고 다니진 않겠지만. 자, 그러면 이렇게 또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들어갈 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이 가방 안에 물건을 넣기 전에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면, PMC 인벤토리, 즉 빤스의 두 칸을 차지하고요. 이 서류 가방 내부 용량은 총 16칸이고, 다들 알고 있겠지만 서류 가방은 돈, 카드, 키, 코인, 드라이브, 그 다음에 서류, 그 다음에 맵 같은 지도 등이 이렇게 들어가고요. 서류 가방의 상위 버전인 C케이스,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 서류 가방에 옮겨서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. 그래도 이 C케이스를 쓰기 전에 보통 도큐먼트 요 서류 가방을 제일 많이 쓰죠. 일단 초반에는. 그리고 요번에 이제 패치하면서 도큐먼트 케이스, 이 서류 가방을 이렇게 하나씩 지급이 됐는데, 그게 아마 다 지급이 됐나요? 일단 제가 EOD라서 확실히 받기는 받았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루블, 키카드들, GP코인. 일단 가죽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고요. 일단 뭐 이런 펜 같은 거 요쯤 되나? 이런 식으로 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겠네요. 자, 그리고 제 생각에 일단 여기는 종이 같은 걸 넣어야 될 것 같고,
이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딱히 돈이랑 이런 걸 보관할 그런 조그만한 수납 공간은 없네요. 그냥 이걸 여기 안에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야 될까요? 넣고 다니면 뭐 이런 식으로 넣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? 한쪽에다가 몰아가지고 넣고 다니면 될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진짜 서류 가방인 만큼 서류를 넣고 다니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따로 요 카드나 지폐 이런 거는 요 C케이스에 넣고 다니는 게 아마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서류 가방을 알아봤는데 상태는 그닥 좋지는 않고요. 그나마 신기해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일단 타르코프에서 나오는 그 서류 가방이랑 많이 최대한 비슷한 것 같고요. 가죽 냄새가 엄청 심해요. 가죽 냄새가 엄청 심하고. 자,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금방 다른 물품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